저 입구, 거실. 어디지? 너무 난리인데요. 저 나무. 의자가 세 개면 아이가 셋인 집인가? 주방. 주방에서 확실한 힌트가 나옵니다. 저 중화 요리대 요리 좀 하시는 분이겠죠? 게다가 세 개 각국의 소스와 조미료들까지.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어머, 저 멘트 사랑이 많은 슈퍼맨이네요. 여긴 아이들 놀이방 같은데요. 와, 장난감도 요리 장난감입니다. 엄마 닮았는지 아이들도 금손이네. 과연 이 집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뭔가 요리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고요. 전문가 냄새가. 그게 좀 익숙한 뒷모습인데. 저 슈퍼맨의 정체는. 여보! 백정원 씨, 진정한 슈퍼맨이 나타났네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백종원입니다. 요리 연구가의 1인자죠. 저 아시잖아요. 아, 진짜 먹방도 잘하세요. 육아도 맛깔나게 잘하실 것 같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때 날씬하네요. 아침부터 뭘 하시는 걸까요? 아, 짜장! 아, 저렇게 아침 일찍부터 요리를 해놨구나. 저기 뭐 식당 양 아니에요? 식당 양? 네, 한 번 하면은 양이 많아요. 자, 짜장 내 거 카레. 다른 거는 라이스하고 카레하고 성대. 하이라이스 카레. 진짜 오랜만인데. 아이들 주문을 다 받아놨더라고요. 일단 세 끼는 이제 해결되잖아. 한 끼, 두 끼, 세 끼. 아, 저게 아빠의 마음이죠. 애들한테 카레가 제일 인기 없겠는데? 당근이 보여서. 당근 갈아 넣어야 되는데. 곰탕 끓여주고, 어디 추자만 오고서 나 이거 해주고 나 제주도 촬영까지. 내일 가서 희철이 만나서, 그 다음날 제주도에서 찍고, 바로 저 점심에 여수로 넘어왔다가, 여수에서 봉제랑 찍고, 다시 여수에서 광주로 가서 광주에서 제주 다시 들어가야 돼. 분명시당 같이 가. 개인 방송 하시는 줄 알았어요. 출장 가면은 저렇게 요리를 또 많이 해놓고 가세요. 먹음직스러워요. 정말 이 집은 먹을 거 걱정 없겠어요. 365일 진수성찬. 아빠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아이들 놀고 있네요. 더 예뻐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죠? 우와! 안녕. 아, 근데 세은이가 진짜 애교가 안녕. 많아요. 어머. 아이, 띠. 좋아요. 안 보여. 어머. 네, 엄마, 아빠. 메롱. 애교쟁이. 메롱. 아우, 저거 기억나요. 계란을 한 번에 먹기. 이마. 아우. 이마. 어머, 서연이다, 서연이. 아, 근데 서연이 진짜 예뻐졌어요. 동생들도 너무 잘 챙기고. 나중에 뭐 될 거예요? 어머, 엄마 아빠 닮아서 금손이네요, 금손.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잘하는데. 네, 우리 집 장난꾸러기 첫째 용희입니다. 아, 용희 진짜 너무 똑똑해요. 캠핑 와서 책 꺼냈어. 책을 좋아해요, 책 읽는 걸. 곰바곰바곰바곰바곰바봉. 아우, 귀여워라. 동생 이름 뭐야? 나. 이게 잘. 네 살이래요. 이름이 뭐예요? 천룡. 만룡. 백룡이. 용이 오빠 흉내다. 장난꾸러기들. 백기 저양 오빠양 언니. 백꽃풍충이 그래. 장난꾸러기. 아, 백남의 일상 너무 궁금하네요. 아, 백아빠 나왔어요. 야, 가만있어. 얘들 아침 먹었나? 야, 니들 아침 뭐 먹을 거야? 어? 아빠 말 안 들립니다. 그거. 잘한다. 뭐야, 아침부터. 프렌치 토스트? 어, 와. 세연이는? 세연이 빵 먹으면 돼? 빼로 봐. 아니, 빼로 봐. 너는 안 먹는다고? 응. 굶어?
괜찮겠어? 굶은 뭐야? 안 먹는다는 거지. 안 먹어. 안 먹어? 진짜로? 언니하고 오빠는 먹을 건데? 안 먹어. 너 후회하지 마. 후회가 뭐야? 우는 거. 밥 배고파서 우는 거. 후회는 배고파서 우는 거래. 어? 배고파서 우는 거. 안 먹어. 야, 서현이 프렌치 토스트 같이 오빠랑 먹을까? 어, 여기 살려? 서현이 프렌치 토스트 같이 오빠랑 먹을까? 너는? 응, 프렌치 토스트. 어? 어. 자, 빵을 꺼내고요. 용희야, 우유 좀 꺼내와. 네? 우유. 네가 프렌치 토스트 먹겠다며. 대우유. 어, 인다나? 그러면 돼. 그래, 여기. 와, 자, 아침에 백쌤의 토스트를 먹는 기분은 어떤가요? 아니, 그냥 프렌치 토스트입니다. 네.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해주면 좋죠. 야, 너 동생들 접시 꺼내. 사각 접시에 먹을 거야? 아니면 동그란 접시 먹을 거야? 동그란! 어? 똥! 똥이 똥을 먹겠다고? 동그랑! 똥? 똥이 똥을 먹겠다고? 동그랑! 넌 똥 먹는다고? 먹을 수 있겠어? 아직에끔. 어. 잠깐만.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 어, 나왔어요. 저 미녀 누군가요? 아, 아니. 이거 좀 봐봐요. 어? 뭐해? 애들 프렌치 토스트 해달라고. 아, 토스트? 아침에도 예쁘네요. 우리 먹는 그릇 뭐였어? 어? 먹는 그릇. 세윤이, 서윤이다. 아, 먹는 그릇? 어, 그거! 제주 갔다가 몇 박 있다 와? 2박 3일. 입 나왔어, 입 나왔어요. 그럼 나도 놀러 갔다 와야겠다. 몇 월에 와? 월요일? 나... 월요일. 스코는 놀러 가서 해달라 그래. 아, 근데 놀러 가면은 오븐이 없는데. 에어프라이기 해도 돼, 스코는. 어. 아, 진짜? 응. 진짜? 박력분에다 버터 넣고 할 거지? 자. 아. 식빵 만든 거지? 응. 잘 만들었네. 어, 맞아요. 유진 씨가 진짜 빵들을, 베이커리를 너무 잘해요. 어, 저거 봐. 저렇게 이제 한 번에 좀 만들어서 얼려놓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어, 저거 저희 집에도 많이 있잖아요. 어머, 먹음직스라 같아. 야, 동생들 밥 먹으라고 그래. 네, 동생들 밥 먹으라고 그래. 야, 포크. 아, 포크. 아빠 고기 맛있겠다. 아빠 고기 맛있겠다. 등심인가요? 맛없어. 맛있어. 자. 아빠랑 있으면 더 장난꾸러기가 되는 것 같아요. 버터 올려줄게. 야, 시럽 버려 먹어. 응. 시럽이 어딨어? 시럽 있잖아. 없잖아. 시럽을 어떻게 찾아, 저기서. 있어. 아, 없잖아. 뭐 연기 아니야? 그냥 아빠가 너무 재밌게 잘해주세요. 뭐지? 시럽이 아니라 나비 올려줬잖아, 맛없는. 나비 올려줬잖아, 맛없는. 엄마, 나 메플 시럽 줘! 거기 있어! 아가베 시럽 먹어, 메플 어, 시럽 말고. 알았어. 알겠어. 어디지? 이거 아가베 시럽 아닌 거 같아. 아가베 시럽 아니야, 그거? 어. 약간 이거 지금 허니 있고 기다려봐. 아, 여기. 야! 백룡! 네. 맛있어? 어. 어가 뭐야, 임마? 어. 엉? 어? 어 아니면 엉! 어 아니면 엉! 야, 어가 뭐냐니까 엉이라고 그러냐? 그럼 엉! 시럽 필요한 사람 손 들어라. 나! 잼 필요한 사람 손 들어라. 잼잼 맛있잼. 잼잼 맛있잼. 딸기잼. 취향이 다 틀려요, 그쵸? 맞아요, 셋 다 다 달라요. 세현이 진짜 안 먹을 건가 물어봐. 세나, 너 진짜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그치만? 옳지. 먹은데! 그렇지, 먹어야지. 어, 저렇게. 아, 소리 보세요, 소리. 네, 부드럽고 맛있죠. 백서영, 다 됐어. 버터는 근데 왜 있어? 버터는 왜 맛있어? 버터 탁 올려야 풍미가 살죠. 너 이거 바를 거야, 버터?
아니. 야, 버터 올려 마시다니까. 아빠! 근데 왜 이렇게 버터가 많아서 여기 국물이 생겼잖아! 아빠! 여기 국물이 생겼잖아! 아빠! 야, 오빠한테 물어봐. 버터 넣은 게 훨씬 맛있지? 백종원 선생님한테 누가 저렇게 할 수 있나요? 서현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야, 나 버터 안 넣을 거야. 알아서 가져가라. 알아서 가져가라. 맞아. 버터 넣은 게 맛있지, 용이야? 국물이 생겼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너 하나 더? 어. 엉이 뭐야? 그러면 뭐? 용이는 버터 올려서? 오케이. 아, 이렇게 얘기야. 버터 넣은 게 맛있어, 진짜? 응. 용이는 또 버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 버터팝. 맛있어? 세은이 아까 안 먹는다고 했잖니. 어? 아, 누가 옷에다 닦아? 어? 근데 나는 숨은 거야. 손이 숨었어? 손이 옷으로 숨어버렸구나, 모르고? 근데 그럼 옷이 찐득찐득해져. 내가 이렇게 삐익한 거 아니고 제대로 숨은 거야. 그랬어? 아, 제대로 숨은 건 뭐예요? 뭘 제대로 이렇게 숨어버렸나 봐. 아, 유진 씨도 진짜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잘 얘기해줘. 무슨 소리죠? 뭐, 뭘 쪼개셔? 저게 제대로 숨어서 뭘 먹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뽀뽀하시는 줄 알았죠? 쪽! 해가지고. 리필이요. 아따, 전투적으로 먹었네. 맛있게 드세요. 안 맛있게 줄게요. 안 맛있게 줄게요. 오빠는 미운 여덟 살이에요. 오빠는 미운 여덟 살이에요. 저 미운 여덟 살이에요. 자. 백승. 아우, 윙크 봐. 넌 하나 더 해줘. 됐어, 하나면 돼. 응. 하나 더? 아니면 하나면 돼. 라스트 오더 받습니다. 여기 식당 아니에요, 식당? 하나 더? 말을 해. 하나만. 하나만? 너 아까 안 먹는다고 그랬었잖아. 그랬었지? 아. 근데 왜 먹는 거야? 아, 조금 이따가 먹어. 네가 언제 조금 이따 먹는다고 그랬어? 아까 조금 이따 먹는다고 그랬어? 아니다. 그 아저씨한테 어? 얘기할 건데 그 아저씨가 없어도 그냥 날 먹는 거야. 왜 횡설수설해? 어떡해. 네가 생각해도 웃기지? 먹어, 맛있어? 네가 언제 조금 이따 먹는다고 그랬어? 아까 조금 이따 먹는다고 그랬어? 아니다. 응. 그 아저씨한테 어? 얘기할 건데 그 아저씨가 없어도 그냥 날 먹는 거야. 왜 횡설수설해? 어떡해. 네가 생각해도 웃기지? 먹어, 맛있어? 이제 더 이상 안 먹어? 언니만 하나 더 해준다 그럼? 아유, 진짜 잘 먹어, 맛있게.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해. 됐지? 난 그만 먹을래. 왜? 네 어쩐 일로 밥을 안 먹어? 응? 응? 너 뭐 먹었지 또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 응? 아니. 뭐 먹었어? 안 먹었어. 괜히 몰래 치킨 먹은 거 아니야? 그치, 어저께 엄마가 남긴 치킨을 너가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네가 밥을 안 먹을 리가 없잖아. 밥을 안 먹었잖아. 뭐 먹었지? 아, 이거 먹는 것보다 레몬 한 통 먹는 게 좋다. 레몬? 나 레몬 안 신대. 진짜? 어제 밤에 먹었어. 레몬이 안 시다고? 나 레몬 둘 같아. 대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너무 싫 텐데. 용이 임신할 때 레몬을 엄청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레몬이 귤 같대, 용이는. 레몬을 주스 먹듯이 먹었는데. 진기명기 하듯이. 협소 안 쳤어? 엄마는 레몬이 진짜 귤 같았어. 아빠가 너무 신기하다. 너무 달콤해갖고 아빠가 레몬을 하루에 한 박스씩 사줬어. 나중에 레몬 짜는 기계를 사가지고 아빠가 레몬 짜기 달인 테레비 나가도 될 정도로 잘 짰어, 아빠가 레몬을. 내가 있을 때는 안 먹었지? 너는 엄마가 피자랑 막 살찌는 걸 얼마나 좋아했던지. 응, 봐봐. 세은이 때? 세은이 때는 엄마가 좀 아팠어. 제가 조산기가 있어서 입원을 많이 했거든요, 세은이 때는. 나가 엄마 배에 있었다. 어? 엄마 배 뚱뚱할 때 세은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맞아. 야. 세은이는 진짜. 윙크하고 태어났지. 너는 윙크하고 태어났지. 엄마 고생시켜서 미안해하고 넌 태어나자마자 윙크했지. 언니, 오빠니 응애 하고 태어났어. 윙크공주야, 윙크공주. 물 넣는 남자한테 민가하는 거 아니야. 물 넣는 남자한테 민가하는 거 아니야. 모르는 남자한테 민가하는 거 아니래? 어떻게 저런 말을 하죠? 너무 웃긴다. 모르는 남자한테 민가하지 마, 알았지? 아빠, 나 레몬 먹고 싶어. 너 임신했니? 와, 레몬 먹는다고? 자,
어떻게 썰어줘? 이렇게 썰어줄까? 어. 아니면 길게 썰어줄까? 혼자게 이건 길게. 근데 또 귀찮아 하실 법도 한데 지금 오늘 스케줄 많으시잖아요. 또 써는 방법 오더도 받으시네요. 네. 이렇게 하나. 야. 자 먹자. 하면서 이거 잘 세팅을 해야지. 음식은 임마. 쓰는 것도 중요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밌냐? 재밌냐?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이고. 진짜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어. 오 레몬 먹기 대회하자. 어? 저걸 다 먹는다고요? 레몬 좋아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잘 먹죠? 응. 아, 또 저 신맛이 또 희열이 있나 봐요. 쾌감이 있나 봐. 오. 어머, 어머. 제 입이 쉽니다, 지금. 엄마, 엄마. 엄마 진짜 잘 먹어, 레몬. 어머, 어머, 어머. 느낌이 오렌지 같아. 느낌이 오렌지 같아. 맛은 오렌지 안 같지만 느낌이 오렌지야. 오렌지 같아? 아, 형. 다 잘 먹는데 어떻게 눈치 보고 있죠? 내가 안 먹을 수 없지. 도전해봐. 아, 원래 저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야, 이거 광고 한번 찍어야겠는데 진짜. 야, 저, 야. 얼굴이 네모네지네. 너무 싫어. 난 아신데? 오빠는 애기 때 다 먹었나 봐. 뱃속에서 정말 많이 먹었나 봐. 아빠 갔다 올게. 아, 아빠 이제 나가시나 보다. 아빠 자고 올 거야. 너네도 자고 봐. 어따 인사해 너는? 카메라에 인사. 어따 인사해 너는? 뭐 너 그 뭐야 먹는 거야? 자. 빵 빵 빵 빵. 아 갑자기 깜짝 놀랐네. 왜 뭐 먹는 줄 알아? 나 고무채랑 먹는 줄 알아. 사방 빨리 봐. 누가 먼저 인사 나보자. 굿바이. 어 쿨한데요? 자 너는 뽀뽀도 해주고 가야지. 굿바이. 아빠로 그냥 간다. 응. 경례.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야, 근데 역시 애교가 어머, 많아요. 아빠 어떡해? 오빠 말 잘 듣고 엄마 말 잘 들어? 안녕하세요. 그 파스타면 가져가야 돼. 응? 파스타면은 가져가라고. 파스타 소스도 만들었어? 파스타 소스하고 카레하고 짜장을 했으니까 짜장은 면 사 가져가야 되고. 만세! 유진 엄마 3남매 육아 어떻게 할지 진짜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놀러 나가려고 좀 준비를 했거든요. 평소에도 진짜 빵을 잘 만들잖아요. 수제비누도 직접 만들고? 아니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면 좀 느낌도 다르고. 가죽 공예도, 애들 가방도 만들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저 미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미술놀이도 진짜 야 너무 금손 아닌가요? 3남매 육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슈퍼맘이 돌아왔다. 제1대 슈퍼맘 소유진. 제가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할 만한 수제 놀이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망할 수도 있어 오늘. 영이 안 좋아요. 맛 없어? 아니. 혼내고 있는 거야?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근데 봐요. 이건 제발. 와, 3남매 육아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뭘 이렇게 준비하시죠? 솜사탕. 아, 솜사탕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좋아해서 가끔 후식으로 해줍니다. 오, 사탕을 깨가지고 하는구나. 사탕으로 하면 그 사탕 맛이 직접 나니까 맛이 또 달라요.
엄마, 무지개 형사타 만지고 있다? 어, 일단은 자도 만. 엄마 손 닦고 마실갈 때 먹어보 손 타탕 뿅뿅 호불먼 커다양 구멍이 뚫리니 커다양 손 타탕 손 타탕. 너무 귀여워. 노래도 너무 잘하고. 좀 이건 이상해. 어, 이게 자꾸 이게 왜 여기서 말린다. 와, 여기 손 타탕 날린다. 어, 어떡해. 날아가네요. 어, 날라서 받아먹은 거예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할아버지처럼 수염이 됐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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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여기 뭐가 끼는 거 아니야? 키를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아유, 옛날 사람이네요. 할 수 있다. 뭐예요? 이거 먹을 사람. 어, 역시 용이 의리가 있다. 아, 이거 뭐야? 엄마는 진짜. 아, 엄마는 진짜. 야, 그럴 때는 뭐라 그런다고? 어른들도 실수를 할 수 있지. 그치? 지팡이 솜사탕.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네요, 역시. 이제 진짜 간다, 엄마 거꾸로. 하얀 설탕 넣으면 좀 크게 돼. 내가 잘하는지 볼게. 봐줘. 자, 이번에는 심기 일전했어요. 아니, 언니. 응? 언니, 근데 나. 응? 나 애기 둘 탈 때 나. 어? 어? 지금도 애기 탈 때. 나 이렇게 이쪽. 응. 가는데 갑자기 이쪽 나무에다가 불 있어서. 이쪽 나무에다가 불 있어서. 내가 이쪽 이마에 불 치고 해서 이마가 피나서 나 병원에 갔다. 맞아. 너 만두 먹다가 넘어졌는데 기억나, 서연아? 우리 다 세연아가 어떻게 이랬는데 너는 안 울고. 응? 뭐라 그랬어? 너 안 울고 내 만두! 어? 그랬잖아. 내 만두! 그랬잖아. 세연이답다, 세연이다워. 아빠 만두인데. 어, 아빠가 만들어준 만두인데. 너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별명이 만두였잖아. 맞아. 만두만 사주고 이제 나가 괜찮아서도 이제 나가 계속 만두만 먹어. 그렇지. 하나도 안 울고. 아니 근데 저 나가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저거는 너무 귀여워서 안 고쳐주고 있어요. 어, 커진다, 커진다, 커진다. 이번엔 성공하나요? 낫꺼야, 낫꺼. 엄마 닮아서 시끄럽구나. 성공. 아, 이번에는 받아, 괜찮네요. 받아. 아, 잘 받아. 잘 받아, 잘 받아야 돼. 아니, 손가락이 이게 머리였네. 너무 커. 너무 커. 이쪽에다요. 이거 봐봐요. 아우, 정말. 윙크 공주 또 나왔네요. 어떻게 리액션 가르치시는 거예요? 엄마 손 젓가락으로 나들이갈게. 뭐가, 어머, 어디 갔어? 나들이갈게. 뭐가, 어머, 어디 갔어? 아빠 진짜요. 아줌마 나오는 줄 알았어요. 어이구. 나무가 무슨 소리지? 너나무. 까지에. 그, 어머, 우크렐라. 잘 치시죠? 나. 의상도 대장이네요. 맛있다. 진짜로 후후후네요. 너무 귀여워. 노래도 너무 잘하고. 잘했다. 근데 왜 구멍 안 뚫려? 어, 구멍 뚫렸어. 오. 네가 지금 분도 구멍 뚫렸어. 조금 막히? 어, 뚫렸어. 먹어도 보고. 어머. 없으면 소리 무 야, 와우. 그렇게 놀고 있을 때도 공부를 해. 우와, 이거 나왔다. 엄마 보석 나왔다, 보석. 어, 보석이 나왔어.
보석이 나왔네. 이거 먹는 보석이야. 오, 먹는 보석이야. 아, 표현력도 좋고 진짜. 맛이 어때? 무슨 맛이야? 아, 표정 부자예요. 꿀 같아. 오! 보석이가 꿀 같아. 너무 표현력이 좋아요. 이거 봐봐요. 아침 먹었대. 이거 맞아야 하는데. 어, 저 너무 빨리 봤네. 정말 저희 집 최애곡. 하루 10번도 넘게 불러요. 어머, 정말 닮았다. 와, 이거 각기춤 어려운데. 아침 먹고 집에 나서 하는데 제일 샤니샤를 나니까 편해. 와, 진짜 잘하네요. 나연봐 여분 전랭이구나. 꺼지마 꺼지마. 와, 이거 스텝인데 할 수 있어요? 아침 먹고 땡 집에 나서 하는데 제일 샤니샤 나는 속 들어 나약할 때 참마 발걸음으로 할머니 버전. 오늘따라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오늘따라 허리가 하나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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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늘따라 허리가 아파. 어머, 세상에. 가슴이 너무 건시나. 와, 싱크로율 최고인데요? 상큼상큼 걷다가 다시 먹어라. 집에 나가야 하는데 기구야. 할머니가 살려야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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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정말 봤네. 저희가 이제 포인트죠. 정말 봤네. 여기 동생이 똥을 밟든 말든 생 보고 오빠는. 정말 봤네. 와,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잘했다. 와, 진짜 귀엽다. 병원 놀이 할 거야. 누구 있다? 역할 놀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름이가 누구예요? 근데 이름이가 누구예요? 귀여워라. 이름요? 소유진. 난 간호사고생의 의사요. 어디가 아파요? 아, 너무 배가 아파서 왔어요. 아우 배야, 아우 배야. 어, 연기. 와, 연기제는 여기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치료해줄게. 네. 아, 어떡하죠? 아. 고기가 조금 어디 걸렸어. 고기가 왜 걸렸어요? 네. 어떡해요? 가위. 가위요? 가위요? 무섭더라고요. 배를 근데 짜요? 네? 뭐라고요? 네? 아니에요. 고기를 제거했다. 아니요. 왜? 수술비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에요. 뭐라고요? 예, 여기 너무 비싸요. 2kg는 다 했다. 이제 우리 놀러 가자. 여기는 미용실이야, 미용실. 자, 놀러 가기 전에 꽃단장은 필수죠. 백살롱이 오픈했습니다. 뭐를 해줄 거야? 자, 눈 감아. 언니가 눈곱 빼게. 아, 자매들은 진짜 저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꽁냥꽁냥하고 서로 꾸며주고. 와. 다 이거 왔어. 어, 안 타게 해달래. 어머, 세상에. 다 해줘? 다리도? 응, 다리도 해줘. 언니 들고 있으니까 힘 안 줘도 돼. 어머, 놔도 돼. 언니가 넘어져도 괜찮아. 맞는 언니잖아. 아, 서연이 진짜 만능 언니네요. 잘 놀아주고 잘 챙겨요. 됐어? 언니가 안 타게 해줄게. 어, 아까 발 닦았는데 다시 얼굴로 올라갔네요. 어, 립스틱도 해주고요. 봤어, 봤어. 본 거야, 그치? 엄마한테서. 근데 지금 머리 다 하고 당연히 차용 가야 돼요. 어, 차려야 돼요. 머리띠 필수지, 공주님한테는. 근데 뒤에 걸어야지. 예쁘게 해줬어? 근데 진짜 엄마 같지? 어머! 엄마 타령 멤버들하고 난리. 세상에! 여기 화장 갈 거야. 그래. 엄마 같다. 난이 커서 엄마 옷도 입을 거야. 어머! 난이 커서 엄마 옷도 입을 거야. 오, 좋다, 좋다. 어, 진짜? 지금이 더 예쁜데. 왜? 어? 엄마 같아? 너무 예뻐. 엄마보다 훨씬 예뻐. 엄마가 된 게 너무 네, 정말 예뻐요? 신기하고 감동이에요. 그쵸. 더 예뻐요? 어, 너무 예뻐.
주얼리도 챙기고요. 돈 주는 거예요? 아니요. 3천 원 주세요. 아니지. 왜요? 선물로. 3천 주세요. 아니래요. 예쁜 거 하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각자 자기가 싸고 싶은 짐 챙겨. 자, 용이는 어떤 걸 챙길까요? 자, 역시 책. 인형 챙길 거야. 오, 인형을 챙긴다고요? 어머, 여기 공주님 방이에요. 공주 옷을 챙기겠어요. 의자 이건데. 귀여워라. 나도 이쁜 딱이 가방 넣을래. 우리 아이 챙겨요. 애착 이불도 챙기고요. 드레스 너무 많다. 그다음 나 엄마처럼 할래. 엄마처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죠? 보고 또 보고 엄마처럼 예뻐졌나? 이거 발라줘도 돼? 언니가 해줄게. 눈 감아. 언니는 또 이렇게 잘 챙겨주네요, 꼼꼼하게. 됐어. 됐어. 오, 예뻐. 저 예뻐요? 예뻐요. 너무 예쁜데? 너무 예뻐요. 넣었다 뺐다. 맞아요. 챙겼다. 짐 싸는 게 오래 걸려요. 이거 웃겠다. 언니, 언니 이거 안 돼. 언니. 자, 이제 만능 언니 출동합니다. 언니가 해줄게. 옷도 챙겼지, 노란 이불. 정말 동생을 잘 챙겨줘요. 됐어? 지금 가? 자기 거 다 챙겼어? 자기 거 싹 챙겨. 왜, 왜, 왜? 백세현 어린이도 지금 다 챙겼어요? 아니, 아니. 왜, 왜? 이게 뭐해? 왜 다시 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나가기가 힘들어. 할 일이 많거든, 애들이. 자기 거 다 넣고. 아니, 엄마. 진짜. 엄마 나 다 안 챙겼어. 이거. 이거랑. 네. 이거랑. 난 초치도 챙기고. 야, 어느 집이나 다 똑같군요. 이분 갖고 올 걸. 자, 가자. 엄마, 왜 나 놓고 갔어? 엄마, 나 그래요. 햇살 가득한 아침, 한옥에서 만나볼 가족은 누구죠? 한눈에도 아이가 많네요. 하나, 둘, 셋. 아유, 저 알 것 같아요. 슈돌 안방마님, 소유지 씨네요. 아이들과 한옥 펜션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저 왜 저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연하죠? 길다 길어. 스트레칭 하는 거죠? 아, 네.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는데. 평소에도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슈퍼맘이잖아요. 내일 맞으면 괜찮은데. 얼굴 맞으면 되게 아파. 잘생겨서. 아니, 잘생겨서 그래. 얼굴은 뭐예요? 부부가 함께하네요. 너 얼마 줄까요? 아니, 아침마다 운동으로 열면 이렇게 뭔가 습관이 돼서 정말 좋더라고요. 와, 필라테스. 아니, 못하는 게 뭐예요? 야, 침대에서 아까 다 한 줄 알았더니 나와서 또 하시네요. 네, 하루에 이제 아침에 한 1시간씩은 꼭 운동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진짜 부지런해요, 유진 씨가. 아니, 저런데 가면 좀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러는데. 엄마. 뽀뽀로 하루를 시작하네요. 맞아요. 백세현 공주만 일어나면 되는데. 깰 거야. 세인데 장구러기 공주. 장구러기 공주. 아침에는 안방 똑같이. 일어날 시간이에요. 세인이 안 먹어 아침 자고. 우리 아빠랑 똑같대. 백세인 너도 일어나야지. 안 그럼 내가 너 엉덩이 먹어볼게. 범죄발 다 한 개만 먹어. 엄마가 참 유쾌해요. 엄마를 다 많아서 엄마 닮아서 엄마 닮았다. 어머, 너무 귀여운데요, 유진 씨? 엄마가 책을 안 챙겨봐도 실패는 챙겨봤었어. 공부는 못했어. 아니 뭐 저기 나 이렇게 했지 어떻게든. 공부 얘기니까 당황하네요. 크면은 이렇게 머리가 예쁘게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자, 체크 체크하자 일로. 응, 나 이거 줘봐. 응, 알았어. 너 뽀로로 할 거야. 아니, 나 뽀로로 할 거야. 아니,
아니야, 이거 오빠 거, 이거 언니 거. 너... 엄마, 시 엄마 똥개 바보. 아니, 그러면 어떡해? 크롱이 지금 너 친구한다고 왔는데 어떡해? 그럼 나 키가 아닐 거야. 그럼 없어. 자기 거 다 자기가 챙겨. 치카치카 이제 스스로 할 거야. 아, 저렇게 또 셋이면은 이제 다 취향이 달라요. 그쵸. 자, 이쪽 오세요. 나 키가 아닐 거야, 그러면. 지렁이들. 나 지렁이 아니야. 저기 애벌레. 지렁이처럼 뭐 했길래. 나 애벌레도 아니야. 그 뭐 송충이. 나 송충이도 아니야. 저기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니, 울음 터졌어. 입이 날 것 같아요. 다 또 돼? 가도 돼? 가 말아. 가. 엄마 아니, 또 누가 무슨 걱정 준 거야? 엄마 쉬어, 엄마 쉬어, 엄마 쉬어. 엄마 들어가. 들어가? 아니, 엄마가 저렇게 재밌는데 어떻게 화가 안 풀려요? 엄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앞으로 갈 거지? 앞으로 갈 거지? 누가 땡기나 보자. 누가 더 힘쓰나 보자. 야, 엄마가 놀이로 양치를 유도하보네요. 엄마가 이기면 치카하는 거고. 잠깐만. 3, 2, 1, 시작. 자, 세윤이 대 유준 엄마. 양치는 한판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둘 다 이기겠다. 둘 다 이기겠다. 슬슬 유인합니다, 저쪽으로. 굉장히 똑똑하신데요. 일단, 힘센데. 그래서 밀당을 하면서 져주는 듯 한 바퀴 더 돌려주고요. 이겼다! 엄마가 이겼다! 엄마! 세연이는 어떻게 울 때 저렇게 입이 이쁘죠? 그렇지. 삐졌어? 카하고 삐지자. 구조들었다. 그래도 양치는 해야죠. 굿, 잘했어. 하나, 둘, 하나, 둘, 셋. 근데 왜 큰동그란 이거 있지? 그쵸? 아, 그걸로 우리 떡 만들 거야. 아, 그걸로 우리 떡 만들 거야. 떡? 떡? 나는 공주입니다. 나는 공주. 그럼 왜 통구야물 왜 더 있지? 통구야물 왜 더 있지? 그거? 그건 바로 공주하라고. 아, 왕관도 되네. 그래, 언니 여왕이고 난 공주야. 아, 저 여왕 그럼. 나는 공주. 들어. 나는 공주입니다. 귀여워. 나 공주 같지? 공주 같다. 우와. 아이고, 예뻐. 자, 이제 우리가 떡을 만들 거야. 떡, 오늘은. 백설기. 백설기의 백은 무슨 백이게? 백. 그렇지. 아니, 바로 백종원. 맞아. 흰 백설기를 만들 거예요. 오빠도 조금 눈에. 반은 오빠. 다. 반은 오빠가. 아오, 오, 착해. 다 뒤에. 그럼 이번에는 설탕 5번. 그렇지. 10번. 더 봐봐. 물로 이렇게 섞어줄 거야. 응, 엄마 이거 봐봐. 너무 신기하다. 손에다가 눈이 와. 아, 너무 신기하다. 손에다가 눈이 와. 엄마 비 오는 것 같아. 엄마 이거 봐봐. 비 오는 것 같아.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 응? 비 오는 것 같아? 엄마 내가 손 장갑 같아? 이거 봐. 이렇게 되면 이제 떡이 되는 거야. 어머, 그거 너무 맛있는 떡 되겠다, 이제. 얘들아. 뭉쳐주네요. 가루야, 가루야, 서라. 가루야, 가루야. 잠깐, 준비했어? 하나, 둘, 셋! 긴장되더라고요. 됐다! 오, 예쁘게 잘 됐어. 됐다. 무너져? 안 무너져! 저렇게 해놓고 이제 쪄야 되죠. 됐다! 구우는 거 몇 분 있으면 20분. 돼? 20분. 애들도 저러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맞아요. 함께 만드는 거니까요. 자, 궁금하네요. 자. 하나, 둘, 셋. 개봉 박두! 떡? 맞지? 왜? 어. 왜?
망했다. 망했어? 어. 어, 왜? 아, 어떡해. 나? 맞지? 어, 여기 지금. 아, 알았다. 아, 이거 봐. 여기에 다 날아갔어, 공기가. 이게 이 안으로 쏙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여기 구멍에. 그러면 이게 반이잖아. 저쪽. 어, 이쪽, 저쪽. 오, 좋았어. 그럼 어깨. 오케이. 떡이 완성됐어. 떡? 근데 여기 갈라진 쪽이 조금 있어서 오빠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 갈라진 쪽에다가 꽃을 올리고 여기 반대편으로 한 거지. 이야, 똑똑하고 대단한데요?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서연이 언니처럼 예쁜 꽃 만들기. 여기 앙금이 있어요. 빨강색 아주 조금만 한번 묻혀볼게. 우와, 엄청 변하네. 변하지? 아주 조금만. 우와. 어머, 저렇게 조금 넣었는데도 색깔이 저렇게 변해요. 어머, 맛은 어때? 양파 맛. 양파 맛이나? 양파 맛. 근데 양파 맛 먹으면 힘이 세져. 어, 힘이 세진데. 아, 맞아. 양파 먹으면 힘이 세지지. 자. 응? 응, 그치, 어디가? 아, 어디가? 뭐야? 아, 가요운 개구장이. 귀엽다. 아, 매력. 이번엔 또 뭐 만들어요? 뭐요? 응? 똥? 아침 먹고 생일 아니 어제 했잖아. 1일 1동이네요. 엄마 아빠 여보 무슨 저녁 느낌은 아침 먹고 생일 맨날 사연인데 이거야. 못 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와, 또 앵콜인가요? 아침 먹고 생일 맨날 사연인데 제가 사는 곳은 엄마 속이요. 나야가서 사는 거 말고 이리요. 쭈박쭈박쭈박 걷다가 아침만 걷다 이리 맨날 사연인데 아, 이건 이제 사연이면 이거야 한 마리가 나는 너야 봐. 이거야 한 마리가 나는 너야 봐. 아이쿠 나 처음 나들 쌓았어 나는 숨어서 똥 발 밟는 똥 똥 발 밟는 똥. 어, 저거 봐. 어떻게 저걸 저렇게 자라지? 1일 1동. 꽃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 똥 노래 들으면서 지금 작업하시는 거죠? 똥 노래 들으면서 꽃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거 봐, 세연아. 뭐야? 세연이 이거 뭐야? 꽃. 그치? 세연이처럼 예쁜 꽃. 이거는 작약. 우와, 잘 만들었다. 고마워. 어머, 예쁘다. 꾹 눌렀다, 뿅. 오, 아, 서연이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훨씬 예뻐, 너 꼬가. 서연이가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 집에 진짜 꽃 잘 만드는 어린이가 있거든. 닮은 얘가 나요. 아, 자기를. 갈도 있고.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꽁 눌렀다. 뿅뿅. 오, 너무 잘했다. 어우, 잘한다. 어우, 다 감춰졌어요. 갈 수 있다. 엄마, 이거 봐봐. 갈 수 있다. 엄마, 이거 봐봐. 너무 잘했다. 엄마, 나 다양한 거가 한 개야. 잘한 건 한 개야? 한 개라도 잘한 게 어디야. 한 개나 와. 잘했네. 한 개만 더 했어. 진짜 칭찬을 너무 잘해줘요. 완성됐다! 어머, 예뻐라. 세상에. 진짜 금손이다, 금손. 자, 금손 유진 엄마와 금손 베이비 백남매가 만든 백설기 케이크 완성입니다. 너무 얇아요. 어? 맛없어? 어? 아직도 살거리야. 지난주 아빠가 만든 음식에도 호평을 했거든요. 어머, 하나도 안 먹었어. 엄마 이거 봐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야? 뭐 또 뭐 만들어 가요? 떡이 망했으니 이제 빵을 만들어 보려고.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저울을 안 갖고 왔어요. 어머나. 어머, 베이킹은 저울 생명인데. 저울을 놓고 온 거죠. 엄마 달래주는 거야? 아, 저울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와.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엄마가 빵을 만들어 본 경험상 허당유지 300이 꽤 많던데 베이킹을 눈대중으로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이 정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빵을 만드는 거야. 그게 뭐야?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가 이제 빵을 부풀리게 만드는 건데 이걸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어 오늘. 망하면? 망하면은 다시 해야지. 파이팅. 엄마 이겨야. 엄마 이겨야. 이 정도? 이거랑? 넣었어. 응. 맛있겠다. 냄새 맛있어. 맛있겠다. 냄새가 맛있어가 아니라 냄새가 좋다고. 냄새 좋아.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슬쩍슬쩍. 슬쩍슬쩍해서 이렇게 얹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구워보자. 에어프라이기 해도 돼, 스푼은. 아, 맞아요. 아, 진짜? 조심해, 엄마. 조심할게. 맛있어졌으면 좋겠다. 아, 이게 눈대중으로 한 거라서. 야,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야? 눈이 안 좋아요. 제발. 제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 대박, 대박.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일단 비주얼은 됐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간절했습니다, 정말. 용이야, 백용이야. 백용이 어려, 너니 어려. 야, 너는 백용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오빠인데. 백용이 어린이 오세요. 조금 있고. 아, 또 책 보고 있구나. 오케이. 포크로 잘 썬고 있어? 우와. 자, 상에선 내려오자, 용이야. 동생들한테 자리 비켜주느라고 저기 올라간 건데. 너 왜 화났어? 샤크기 싫어? 같이 하고 싶어서. 이게 멀어가지고 오빠는 그랬던 건데 여기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그치? 그래. 아이고. 백용이 어린이. 네, 일로와, 용이야. 엄마가 엄청 달콤한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질 거야. 뭐하시는 거죠? 뭐해? 딸기잼을 한쪽에 발라주고요. 엄마, 무슨 일이 있어? 아, 용이 살짝 웃었어요. 하얀 크림을 올려주면 맛있다. 백용이 어린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스켓이 됩니다. 맞다, 맞다. 올 수밖에 없지. 괜히 또 슬쩍 줘야 돼요, 하나 먹었으니까. 한 두 개 먹어야지. 괜히 좀 두 개. 두 개 다 먹었으니까 간다. 하나만 더. 이번엔 딸기잼. 오 마이 갓. 이게 다시 와. 간다더니 다시 와. 이거 봐, 먹다 보니 맛있지? 아니? 아, 이거 맛있었나 봐요. 아니라 그래 놓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너 왜 거기서 먹어?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 왜 거기 왜 들어가? 먹기는 먹어야겠고. 네 개는 절대 하지 마라. 하지 괜히 먼저. 강한 부정은 긍정인가요? 마지막 하나. 먹을 건 먹을 거야. 마지막 하나. 먹을 건 먹을 거야. 가고 싶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자, 라스트. 역시 엄마가 잘 풀어주네요. 맛있으면서 똥꼬망. 아유, 유진 씨 비스킷은 대성공이네요. 너무 맛있지? 나도 맛있고 맛있네. 검지척했습니다. 고마워. 아우, 맛있겠다. 아유. 맛있다. 맛있대요. 고마워. 아이고, 침도 절로 나오는 맛이죠? 아유. 케이크도 먹는 그 비스켓 맛이 나는 거죠? 엄청 흥분했어. 엄마, 나 봤다. 응? 엄마, 이거 봐봐. 뭐요? 사랑해요 이 밤마이 잠도 오마이. 우리 집 주제가거든요. 우리 씻고 일어날 때 온종일 가슴이 공감.
콩닥인데요. 네, 이 집은 백남매도 귀여운데 엄마가 너무 귀여워요. 엄마도 백서연 사랑해요. 백서연 수유진 씨 애교쟁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아이고 아빠는 아버지 사랑해. 오빠는 다 사랑해. 언니나 다 좋대. 다 좋대. 다 좋대. 엄마 기절했다. 너무 행복하다. I love you.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다. 오빠가 좀 벌레 장난감이야. 벌레 장난감을 가지고 왔었나? 오빠가 좀 벌레 장난감. 아 깜짝이야. 왜? 진짜 벌레인 줄 알았잖아. 네? 근데 왜 진짜 벌레인 줄 알았어? 엄마는 또 벌레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아니 이거 장난감이야. 아 진짜? 만지면 안 돼. 왜? 어 진짜다. 어? 봐봐. 봐봐. 어 진짜다. 어? 봐봐. 진짜 벌레예요? 깜짝이야. 유호야! 너가 필요해!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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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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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이거 사슴벌레야. 무서워! 어머! 그냥 잠자리채로 잡는 거래. 그냥 잠자리채로 잡아서 어떤 통에 담는 거래. 와, 그렇게 써있어, 수차게? 근데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 우리 어디다가 놓자! 오빠가 손으로 잡을 수 있어. 오빠는 꽃게도 잡잖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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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됐다. 그러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흙. 그럼 어때? 흙을 빨리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거 가지고 갖고 올게, 내가. 흙, 흙. 또 흙이 있어야 한단 말에 백남매가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땅 파고 있어요. 흙 이쪽에도. 우와, 엄청 많다. 여기 하나에다가 넣으면 돼. 뭐 얘 꿀 먹었는데. 그 다음에 나무 얘기나. 초탕이하고 일림 키우다. 초탕 먹었나 봐. 다 먹었나 봐 얘가. 초탕 다 먹었어. 아 진짜. 철장이 진짜 다 먹었어. 엄청 빨리 먹었네. 이렇게 빨리 먹었네. 이거가 얘 효야. 여기. 여기 먹는다. 그러나 봐. 집게로 집어서 이렇게 먹나 봐. 아, 이렇게. 그렇나 봐. 아니, 이렇게. 그럼. 그렇게 먹어? 넌 어떻게 먹는데? 자연인 얌전히 아, 먹고. 너는 그렇게 먹어, 얌전하게? 오빠는 이렇게 먹다. 오빠는 이렇게 먹다. 맞아, 오빠는 약간 그렇게 먹어. 아, 제가 포인트 캐치를 너무 잘해요. 아, 진짜 용이 어, 자세. 저 봐, 어, 저 자세. 아! 아빠 그렇게 먹어? 아빠. 엄마는? 아, 애교. 역시 엄마는 애교. 엄마 그렇게 먹어? 아, 이렇게 먹어? 아, 진짜 똑같아. 그렇게 먹어? 찾아줄까? 응. 내가 다 고르고 싶어. 간장, 공장, 공장장. 그럼 얘는 고추장, 공장, 공장장. 얘는 된장, 공장, 공장장. 간장, 공장, 공장장. 이제 그게 아니라 간장, 공장, 공장장. 강된장 공장 공장장이 쌈장 공장 공장장을 더 바짝 끌어다니자 쌈장 공장 공장장은 양 옆구리에 낀 고추장 공장 공장장과 된장 공장 공장장을 꼭 붙들었대. 우리를 내려놔요 내려놔. 간장 너무 재밌는데요? 간장을 안 넣나 봐. 얘네들만 넣나 봐. 응? 어? 어? 어머 어머 진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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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저 뭐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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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또 있네. 아 또 있네. 자주 나오나 봐요 저 사슴벌레가. 어? 어머, 아침부터 있었구나. 오! 아이고. 어, 누워있어. 뒤집어졌네. 어, 너도 웃겼다. 내가 걔랑 같이 놔줘야 되겠어. 아, 오. 내가 빨리 구출해줄게. 어, 세훈이도 용감한데요? 어, 잡았다. 집이 안전하게 요긴하게 쓰이네요. 입주자가 됐다. 두 마리가 되었습니다. 너도 이거 먹으면서 살아.
같이 먹어. 처음 봤을 친구. 자, 뭐 하시나요? 우와. 아빠가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챙겨왔습니다. 뭐 만들어? 짜장면. 짜장면 언제 가대? 아빠가 맛있게 해놔가지고 면만 삶아가지고 먹으면 되게. 우리 아빠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우리 남편 최고. 아니 저렇게 놀러 갈 때 뭐 이렇게 하나 싸주면. 그쵸. 좋죠. 와. 이 집 짜장 잘하네. 응? 얘들아 밥 먹자. 잘 섞어 빨리. 누구? 집중 모드입니다. 엄마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말해. 나. 나. 오케이. 나가 낫고 다 했는데. 잘했어? 엄마 이거 봐봐. 나가 다 했어. 진짜 잘했다. 엄마 이거 봐봐. 진짜 잘했다. 어 너는 혼자 했어? 아, 잠깐만. 나 세미한테 그럼 도와달라고 할래. 아하. 이거 지쳤거든? 잘하는지 볼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감자고 했는데 그냥 그냥 꽂혀. 돌리고 감자고 하면 찌르.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지. 아우. 백김치 아니면 왜 백김치야? 백김치. 이름이? 그럼 누나. 라면 짜장. 오케이. 또 먹고 싶네, 이게. 아, 진짜 잘 먹는다. 진짜 잘 먹어요, 다들. 낙고 엄청 귀여워. 아니, 낙고 너무 귀엽잖아요, 낙고. 낙고. 아우, 잘 먹는다. 봐봐, 나도 할 수 있어. 아우, 잘 먹는 거 봐, 엄마도. 와, 잘 먹는다. 흐뭇하네요. 먹어보니까. 맛있죠? 아, 엄지척. 아우, 표정 보자. 아빠가 우리 먹으라고 이렇게 맛있게 해놓으신 거야. 와, 깜짝이야! 왜 또 왜? 아, 깜짝이야! 아, 둘만이 다 나왔구나. 언제 나왔어요? 몰라요. 어머, 어머, 어머. 야, 두 마리 동시에 나왔어. 동시에 나왔어. 나 진짜 놀랐어. 진짜. 와, 깜짝이야! 어, 어, 진짜. 또 그냥. 아빠가 너무 놀랐겠다. 이게 뭐야, 이거? 아빠. 출동! 애들이 사슴벌레를 집에 보내주자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집으로 조심히 돌아가라. 나 얘 또 만나고 있는데. 세연이는 조금 아쉬워. 다음에 또 여기 올 거지? 맞아. 다음에 또 여기 와. 아이고, 속상해. 아우, 착해라.